자, 오늘부터 새 친구가 왔어요. 자기소개 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아이예요. 잘 부탁드려요. 어? 이 아이? 박수! 이 아이 친구 오늘부터 새로 왔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서로 알려주고. 저쪽 빈대 앉아볼까? 네. 어머, 반가워요 언니. 너 나보다 어린 거 아니었어? 엄마가 제 생일 신고를 좀 늦게 하셔서. 사실 언니랑 저랑 동갑이에요 언니. 아, 그래? 그럼 반말해. 어차피 친구인데. 그래도 언니라고 할게요 언니. 전 이게 편해서요. 아, 그렇구나. 언제든 편해지면 반말해도 돼. 네 언니. 기분 좋다고 개발해. 넌 내가 옆에서 괴롭혀줄게요. 갑자기 내 앞에 왜 나타난 거지? 언니 드세요. 아, 고마워.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 내 노래를 뺏고 괴롭혔는데 왜 갑자기 잘해주는 거지? 야 박수인, 너 그 괴담 알아? 무슨 괴담? 우리 학교 괴담. 아, 무서워.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해봐. 뭔데 뭔데? 무섭다며? 그러면 안 할게 뿌. 아니야, 빨리 해봐. 밤에 음악실에 들어가면 피아노가 혼자 움직이면서 연주가 들리는데 그 피아노 위에 손을 얹고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야, 무서워. 야, 같이 가. 뭐? 진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요? 그 학교 괴담이 사실이라면 오비키가 퇴출되고 내가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 빌어야지. 그런 다음 내 말 잘 듣는 애들로 하나 둘씩 바꿀 거예요. 아까 그 괴담 우리 학교 괴담이야? 응, 넌 한 번도 못 들어봤냐 예쁘? 우리 학교 음악실에 밤에 가서 소원 빌면 된다 이거지? 응, 피아노에 손을 얹고. 근데? 근데? 그 소원을 얻는 대신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치명적인 단점? 뭔데 그게? 그건. 자, 모두들 조용 조용 자리에 앉아. 뭐야? 뭔데? 이따 얘기해줄게. 궁금하잖아? 피아노 괴담? 노래가 들린다? 저거군. 내 얘기 좀 들어줘. 소원을 빌게. 네 소원이 뭔데? 내 소원은? 소원을 얻는 대신 그 귀신의 소원도 하나 들어줘야 된대 해. 뭐? 그 귀신의 소원이 뭔데? 그거야 모르지. 죽은 사람의 소원인데 뭔가 내 억울한 원한을 풀어줘라 뭐 이런 게 아닐까 뿐. 뭘 시킬지 모르잖아. 그래서 아무도 소원을 빌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서 빌 뻔했는데 진짜 다행이다. 네? 퇴출이라고요? 제가요? 왜 갑자기? 미안하다, 그렇게 정해졌다. 네? 왜? 오늘 뜬 기사도 안 봤니? 이 기사? 제가 학폭이라뇨. 그럴 리가 없어요. 우겨도 소용없다. 피해자 증언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절대... 이렇게 친구들을 괴롭히고 다니면 우리는 막아줄 수가 없어. 요즘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데. 오해해요, 정말. 여기서는 퇴출이다. 부장님! 부장님! 진짜 그 귀신 소원을 이루어주잖아요? 아이야, 너가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닌다고. 뭐, 여기저기 아픈 친구들을 위해 봉사하고 연탄 배달도 하고 그래요. 공부하느냐고 바쁠 텐데 대단하다. 아니에요. 그럼 오늘부터 연습 다시 합류하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금 리더가 빠진 상황이라
너가 리더를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요? 너가 연습생을 가장 오래 하기도 했고 잘 해낼 거라 믿는다.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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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가보렴. 호호. 네. 뭐야, 진짜 그 피아노 귀신. 내 소원 하나하나 착착 들어주고 있어. 멤버 교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착한 척 하더니 진짜 영. 영영 나오지 마셈. 아무도 내 말을 안 믿고 안 들어줘. 비키야, 전화 좀 받아줘. 소라,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해. 텔라야, 너 티야? 응, 나 티야. 그래도 비키의 오해는 곧 풀릴 거야. 걱정하지 마. 오해가 풀렸다고 사람들이 믿어질 것 같아요? 오비키는 이미 끝났어요. 나락이라고요. 자, 여기 반지. 자, 피아노 귀신. 내 소원대로 반지를 훔쳐왔어. 됐지? 대체 이 기사 뭐니? 네? 무슨... 아, 그게... 귀신이 시켜서... 도둑질을 하면 함께 할 수 없다. 퇴출이다. 아, 안 돼! 피아노 귀신! 비키야, 사실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해한 거라며? 네, 사실 다친 친구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 오해해서 미안하다. 다시 복귀해라. 오호.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수할 거예요, 언니. 야야야, 얘네 오빠가 얘 좋아한대. 아니야. 아니래, 진짜래. 스텔라가 그랬어. 맞아, 우리 오빠가 소라 좋아해. 아, 맞지 맞지, 내 말 맞지. 왜 어땠는데 그래? 말 좀 해줘. 아, 그게 얘네 오빠가 막 소라 언제 오냐 그런 말 했대. 그럼 좋아하는 거지, 빼박이지 뿌. 맞아, 소라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봐. 아하하. 와, 대박이다. 그래서 텔라 집에 놀러 가서 뭐 어땠어? 소라가 우리 집에 왔었는데